지난 6일 미 7공군 사령부 주관으로 C-130J 항공기를 동원한 비질런트 에이스 항공 의무후송 훈련이 실시됐습니다. 이날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발생한 미군 부상자를 C-130J 항공기로 활용해 일본 요코다 기지를 거쳐 본국인 미국으로 항공 의무 후송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. 미 7공군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훈련에서 우리나라 공군 의무 요원들은 현장에서 훈련의 모든 과정을 직접 참관했습니다. 훈련을 주관한 미 7공군 의무실 셔먼 소령은 이번 훈련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중 하나로 의무 대비 태세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같은 실전적인 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.